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랑 같이 학교에서 뽑은 음료수 미니어처로 맛있게 첫째, 둘째, 셋째가 시원하게 음료수를 먹는 영상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특별 게스트 첫째, 둘째, 셋째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마신 시원한 음료수를 먹기 전에 앉아주세요. 자, 이제 둘째 나와주세요. 자, 귀요미. 안녕하세요, 둘째입니다. 네, 둘째. 둘째도 첫째와 같이 앉아주시고요. 짠. 자, 셋째 나와주세요. 와. 네, 셋째는 역시 아빠 스타일이에요. 자, 오늘 날씨가 더운데요. 그러면은 냉장고를 한번 여기서, 자, 냉장고를 딱 놔둬주시고, 자,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먹어볼 건데요. 오늘 뽑기로 뽑은 음료수 세트가 나왔어요. 이두 가지. 자, 이두 가지에 뭐가 나오나 한번 뜯어볼까요? 네, 아빠가 먼저 뜯어볼게요. 예. 자, 뜯어보고. 짜잔. 아침엔 성강이네요. 시원한 사과 주스인가? 자, 여기다 뜨고, 딴! 또 나온 토마토 주스네요. 토마토 주스. 아우, 시원하겠어요. 시원하게 먹으려면 이 더운 날씨에 냉장고에 넣어서 먹을까요? 자, 시원하게 일단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자,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요? 오,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파르페도 있고. 자, 여기다 넣어갖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먹을 수 있게요. 자, 넣어주시고. 자, 좀 이따 먹어볼까요? 시원하게 됐을 때. 자, 냉장고 놔둬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셋째, 둘째, 첫째,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싫다고요? 으흐, 오늘 더운데 너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싫어요? 저 대신 머리를 묶어볼게요. 우리 머리는 별론데.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원하게 졌겠죠? 음료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햇님씨. 자, 여기다가 생강 주스, 토마토 주스. 하나, 셋째한테 뭐가 줄까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파르페. 특별히 아이스크림 파르페를 먹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게 한번 먹어볼까요? 첫째. 네. 시원하게. 꿀꺽꿀꺽꿀꺽. 어떤가요, 맛이? 약간 사과 맛도 나고, 네. 저 딸기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딸기 맛도요. 그러면 둘째, 토마토를 한번 먹어보세요. 토마토 주스. 앞에 보고요. 이거는 토마토 맛이 나요. 토마토. 자, 그러면 셋째. 왜 이렇게 또 넘어지죠? 넘어지는 게 좋으신가요? 자, 셋째. 뇽뇽뇽뇽뇽. 어떤 맛인가요? 이거는 저 설탕 맛도 나고요. 네. 크림 맛 되게 많이 나요. 아, 그리고 아하. 딸기 맛도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딸기 맛도 나고요. 오늘은 너무 날씨가 더우니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